지금부터는 숨어있는 알짜증을 발굴해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이곳에 투자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박일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0771-6391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과의 소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짜 지역 찾으러 떠나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지역 챙겨오셨나요? 네, 오늘 정말 도심권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권으로 가볼 거고요. 효창공원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사업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예정인 숨겨진 저평가된 지역인 신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용산 전문가시죠. 집도 용산, 사무실도 용산, 모든 이런 행동 반경이 용산이어서 용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용산구 신창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본 매물은 다중역세권입니다. 효창공원 역세권,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용산역세권, 특히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개발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준공도 이번 달에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에는 후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데요. 입지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건물의 퀄리티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로서 총 5층 중 2층에 투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막힘이 없이 답답함이 전혀 없는 구조로서 풀옵션이 다 제공되는 용산에서 찾기 어려운 후분양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용산입니다. 거기에 위치한 다세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마스터 플랜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발표했던 것처럼 용산의 개발, 메머드급 개발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국제업무단위 사업재개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용산구 신창동, 뭐 이쪽 지역 자체가 효창공원 역세권,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위 사업재개, 또 용산권역에 신규 대기업 사업들이 속속 입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혜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산권역에 정말 메모드급 개발로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본 지역, 뭐 후광업과 뿐만 아니고요.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소형평형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남, 향후에 이런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는 한남 뉴타운의 시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용산이 핫한 이유 하면 대규모 개발 소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개발 호재부터 짚어볼까요?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와 용산 민족공원을 앞두고 있고요. 100만 평에 가까운 80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에 맞추어서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 개장에 발 맞추어서 한남 뉴타운 개발 계획들,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 역세권을 아우르는 이 경부선이 지하로 들어가고요. 위에는 공원과 마이즈 산업, 그리고 또 최첨단 상업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국제업무단지의 아파트 비중이 최소화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에 이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되면요. 정말 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가 부족하지만 지금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이런 다가구, 단독주택 지역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데요. 그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신창동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 이외에도 유엔 수용단 부지 땅 매각이 6,700만 원의 땅값이 팔렸고요. 건축비 플러스 알파. 그래서 분양가 1억 원이 강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용산권역에서 올 연말,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으로서의 가치평가를 다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캠프킨 부지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이제 탄력을 받고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타이밍을 늦추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큰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한꺼번에 모두 안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가 뛰어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뭐 주거지로서 최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2%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향후 용산민족공원 개장과 국제업무단지의 계획, 그리고 또 주거단지의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5, 6년만 지나시면은요, 용산권역의 한 5, 60% 지역 자체가 확 바뀝니다. 전체가 다 바뀌는 큰 사업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교통의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당선, 강남권역은 착공을 들어갔고요. 미군기지 이전에 발 맞추어서 용산권역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면요. 앞으로 4년 후에는 용산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역까지 2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고요. GTX A노선 확정됐고요. B노선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두 개의 노선 자체가 용산을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용산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두 가지 매머드급 그런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퍼시픽 본사 건물을 필두로 해서 5성급, 6성급 호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세점, 그리고 대기업 사업들이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와 또 투자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희 마지막 포인트로 역시나 투자할 때는 앞으로 성장할 곳에 발을 들여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라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남 뉴타운을 필두로 한 주거지역, 본지역 향후 주택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정이 높은 임대수를 꾸준히 얻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용산 집값, 단값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아파트값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 매매가 3억 2,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대 초반. 그러면 1억에서 실투자금 자체 1억에서 플러스 알파의 금액만 준비하시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은 4, 5천만 원 올랐다고 파실 지역이 아니고요. 앞으로 억 단위, 1억, 2억, 3억 이상의 시세 차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향후 개발 계획만 확정됐다고 했을 때는 6, 7억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향후 개발이 확정되면 소형평형 때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살아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투자하시고요. 큰 수익 얻어간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용산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점 매수 시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기적인 작은 시세 차익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5, 6년 이상의 중기적인 투자와 억 단위의 큰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투자하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